우리 이회장님 오랜만에 전자적인 상호작용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그거를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해서 해밀토니안을 주었고 해밀토니안은 필드에 포텐셜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것처럼 포텐셜에 해밀토니안이 위조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심 있는 양은 물리적인 그거에 대한 미분을 취한 시간이 궁금해서 미분을 취한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인데 더군다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마구 바뀌어도 똑같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주는 포텐셜이 해밀토니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으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인 건 뭐냐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새로운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은 처음에 정했던 그 포텐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에 페이스만 준다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우리 한 페이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게이지에 대한 프리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택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쿨럼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스태틱 케이스로 보는데 이게 뭐냐면 스칼라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은 쿨럼 기준으로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걸 앞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
다음과 같이 써야죠. 바로는 또 암에 있는 거에만 적용하는 이름이고 다음과 같이 쓰면 이제는 그 뒤에 있는 건 요거를 가져서 두 배가 되고 요걸 요걸 여기 이렇게 없어져서 두 배가 되니까 이걸 없애고 다음과 같이 줘야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래서 원자 수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오더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하나는 A의 리니어, 하나는 A의 제곱미터, 나머지는 A의 인디펜던트. A의 인디펜던트는 거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한 핸드존이에요. 나머지 어떻게 나와 봅시다.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 기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이블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Z만 그럴 때 저한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를 지정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도입하지 않고 그냥 그 마그네틱 몸을 집어넣는 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벡터 포텐셜을 마이너스 1 R B가 컨스턴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줄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런가? 이걸 보려면 이게 정말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를 줄지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걸 아이번제 컴파운드 여러분들이 레비스비카스티벌이랑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인덱스가 두 번 나오면 모두 가능한 인덱스 답한 이분 택해서 쓰면 이거는 엑슬런 RJK EDX3A 마이너스
주어졌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 dxj 일단 JM이니까 BJ 빼기 M이 I도 J, L, J, X, J, E, R 근데 요거는 J로 미분하면 J가 1일 때 1, J가 2일 때 1, J가 3일 때 1 세 개 다 더해야 되죠? 3이죠. 이게 BI니까 이게 서메이션이 J는 이게 B에서 BI에서 3BI를 뺀 거 마이너스 2BI 그러니까 BI가 된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컬 A를 취하면 B를 줘요.
이거는 BK는 따로 끄집어 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IGA를, 요거 IGA를 바꾸면 X. 다시 앞으로 IJK 만들려면 마이너스 엡슬론 IJK 되죠. 이게 뭐죠? 마이너스 요게 뭐냐면 2에다가 이게 뭐야? R 이걸 못 바꿀까? 저기는 요 양은 요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I 분의 H 바를 곱하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되고 I 플러스 P가 되죠. 오비탈 앵글로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I H 바를 요 안에 집어넣으면 네, 만약에 B를 그럼 우리가 C 방향으로 그냥 좌표축을 적당히 C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C 제곱 곱하기 B 제곱이죠?
요번에 X제곱하고 Y제곱하고 Z제곱이니까 Z제곱은 없어지고 2차원에서 아이소트로픽한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 플러스 A0 제곱 4인 추가로 다 집어 숫자를 집어넣으면 대략 68스러워요. 그러면 이게 자기장이 한 1테슬라 정도의 크기면 A제곱하기 이거보다 굉장히 작죠. 작은 거. 그러면 이번에는 A의 미니한 텀 그 다음에 A의 인디펜던트 텀 이게 뭐죠?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크기가 따라 에너지가 C제곱, 알파 제곱, 풀입니다. 이거는 A 추가 2 C 알파 제곱 이렇게 보면 대략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A의 인디펜던트한 텀, A의 리니한 텀, A의 스퀘어한 텀이 하이어라키가 좀 틀림없이 있죠. A에 대한 1차 다음 같은 비교가 쉽게 보통 B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B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B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A의 미니한 텀, 첫 번째 포텐셜, 퍼터베이션. 이것도 첫 번째 퍼터베이션이지만, 이거보다 작은 것이고. 자, A의 미니한 텀의 세컨 퍼터베이션이랑 이거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 정도 사는 또 B가 그 정도면, 뭐, 테슬라 정도 크기면 그렇지만, 반대로, B가 무지 크면, A의 미니한 텀은 B의 1차식에 비례하고 1차고
A 제곱에 비례하는 양은 B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B 제곱, B가 굉장히 크면 언제 그런 경우가 생기나?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은 거에서 레이저를 굉장히 크게 하면 레이저 안에 일렉트리티나 마그네틱이 굉장히 커지면 이 양이 도미넌트 될 수 있죠. 이 양이 도미넌트 해지면 어떻게 되죠? 2D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비다 델터미 퍼터베이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게 확실히 큰 변화가 생겼죠. 오케이. 그러면 그 경우를 생각해 볼까? 그 경우를 생각해 볼까? 오케이. 그럼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게 뭐냐면, 비가 지방인 다음 것이 이게 언퍼터 형이 되냐고 이게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D 아이소트로픽 이걸로 쓰려면 여기 있는 M오메가 여기 이게 바로 M오메가 4호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 AX는 M오메가 이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예를 들면 AX 길이면 당연히 0이고 AX, AY이고 0이죠. 이걸 쓰면 이 해밀턴의 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와 Y가 AX 되고 우리가 X쪽과 Y쪽에 각각의 연구 오퍼레이터를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 N이 점점
디자인할 수가 있죠. 브라운스 디자인 할 수가 없지만 디자인할 수가 있죠. 디자인할 수가 있는 경우 퍼터베이션스 디자인 퍼터베이션스에 대해서 말하면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다이고널라이즈하는 베이스를 찾아야죠. 근데 이거를 물론 이게 R 플러스 P니까 R 플러스 P의 그 Z 성분이니까 이걸 쓰면은 AX와 AY에 섞여 있을 거라고요. 섞여 있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X축, Y축을 적당히 회전시켜요. 일반적으로 델타만큼 회전시킬 수 있어요. 델타만큼 회전시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일반적인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델타만큼 회전시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당연히 이것처럼 B1 대 B1 B2 대로 B2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1과 B1 대가 나머지는 전부 다 다음 과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데타가 꼭 이렇게 리얼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AX랑 AY가 지금 이걸 보면 마치 이게 오퍼레이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XY 성분이라고 그러면 마치 2D 벡터를 Z축을 중심으로 데타만큼 회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킨 두 오퍼레이터 베이스 로테이트 시킨 거에 해당됩니다. 로테이트 시킨 거는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리얼 넘버고 이런 경우에 꼭 리얼 넘버로 만든 사인, 코사인으로 만든 거를 메이트릭스에서 로테이션 메이트릭스는 거의 리얼 메이트릭스로 했을 수 있죠. 오토가한 메이트릭스로 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리얼 한 양이 아니라 컴플렉스인 경우까지 생각하니까 우리 그러면 오스토가나는 게 아니라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 해도 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C1 자 여기서 한 스텝 나갔고 한 스텝 더 나갔어. 이거는 오스토가날 이거 좀 더 일반적으로 플렉스 단계까지 집어넣어서 이거가 유니터리 트랜스포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포톤이라고 하면 AX는 X방향으로의 포톤을 어나일레이트하는 거고 Y방향이고 뭐 이 콤비네이션이 뭐죠?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은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을 가지면은 포톤은
데피니타의 경험을 통해 주세요. 이걸 쓰면 LC 이게 XPY minus YPX죠. 이거를 B1 빈트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X를 AX와 AX에 대고 X와 PX를 Y와 PY를 AY와 AY 대고로 표현한 후 AX와 AY를 B1 빈트로 표현한 걸 집어넣으면 되죠. 아, 복잡하죠? 그렇지만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숙제가 될 거예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전체를 그냥 더하면 아까 요거를 6분의 1 M 오메가라고 썼습니다. M 오메가 제곱으로 썼으니까 이거를 쓰면 오메가는 2배 N 지점에 2배입니다. 이게 바로 5배입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네. 다음과 같이 줄. 그러니까 전체 다음과 같은 거에 2D에서의 저것까지 집어넣는 집어넣었더니 N1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 N2의 퀀텀 넘버에만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레벨이 주어져. 이 레벨을 여기서 주어진 건 이거를 N2로 바꾸는 이 주어진 에너지 레벨을 란다고
그러냐면 지금 마그네틱 다음 소위 이거를 처음에 연구하는 학자 중에 공산주의자를 몰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수사만인 좁혀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야. 의심스러운 일을 하긴 했어. 수사 연구하는 게.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공산주의자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브라질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브라질에 가끔 왜 요리 좋아하는 파인맨이 가끔 놀러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있으니까 굉장히 디프레스되지만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해서 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을 보는데 왜 양자역학에서 뭐 최근에 뭐 벨트를 해서 양자역학에서 최근 다시 유행이 되긴 하는데 그때 막 아인슈타인이 뭐 히든 베리블이 어떤지 뭐 벨스젤이 어떤지 하는데 옴은 어떻게 했냐면 슈레딩어 이퀘이션을 앞에 웨이브니까 앰플리튜드 곱하기 페이스로 쓴 다음에 앰플리튜드가 만족하는 이퀘이션 페이스가 만족하는 이퀘이션 쓴 다음에 페이스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이 정보를 미리 가져간다. 소위 파일럿 웨이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그래? 그러고서 다들 안 봤죠. 굉장히 더 불쾌했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하나 리서치를 한 게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그 몸이 만들어진 소위 파일럿 웨이브는 아직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긴 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왜 사람들이 양자역학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어떤 경우를 보냐면 마그네틱 필드 안에다가 전화를 놓으면 그 전화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컨스턴트 마그네틱 필드였으면 조금 아까 본 해밀턴의 예를 들어서 기술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컬이 있어. 벡터 포텐셜 A의 컬을 취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벡터 포텐셜이 0이면 당연히 마그네틱 필드는 0이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마그네틱 필드가 0이라고 해도 A가 벡터 포텐셜이 0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소위 토폴로지컬이 좀 약간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경우. 토폴로지컬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솔레노이드 위에서 단면을 보면 안에서는 균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지만 바깥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죠. 이 경우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 바깥에서도 언제든 벡터 포텐셜이 존재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는 벡터 포텐셜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었던 거랑 달라지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보면 해밀턴은
차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아이덴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수준의 이퀘이션은 적당히 게이지 상태라서 영원히 잡으면 게이지 상태라서 페이스만 바꾸다 보니까 에너지 아이덴밸류를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걸 치우고 psi r과 psi r, psi 0 r 사이에는 페이스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는 일반적으로 r의 수고 이거를 하나 집어넣는 거. 람다 람다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요거 합해서 0대 여기다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플라이하면 한 번 더 플라이하면 또 여기다가 지금 요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또 역시 요 컨비네이션이 나타나서 한 번 더 하면 아이덴밸류를 쓰면 다음 같은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남자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보면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말로 해보면 돼. 말로 해보면 어떻게 하냐? 벡터 포텐셜이 있는 벡터 포텐셜이 있는 시스템의 슈레딩어 이퀘이션은 벡터 포텐셜이 없는 아니 그게 아니지 그 솔루션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얻은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A가 나타나잖아요. A가 나타나잖아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건 언제만 그럴 수 있냐? 언제만 그럴 수 있냐면 요게 만족하려면 이게 만족하면 양변의 컬을 취하면 양변의 컬을 취하면 이번 컬을 취하면 컬 A는 B죠. 2죠. 그레디언트의 컬을 취하면 아이덴티컬이 0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얻은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벡터 포텐셜 없는 솔루션으로 이 슈레딩어 이퀘이션이 원래 벡터 포텐셜이 있는 경우의 솔루션을 표시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을 때는 이 게이지 트레이스를 이 람다를 고르면 되고 이 람다를 고를 때 유일한 조건은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만 돼요. 그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것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si를 psi 제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 포텐셜이 없는 거에다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거는 여전히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니까 절대값의 제곱을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푸사의 제곱의 제곱과 푸사의 제곱은 같게 주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점은 R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다른 벡터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B는 0이어야 된다 그랬죠. B는 0이니까 우리가 가는 경로에는 B가 0이든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B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한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솔레노이드 안에 전류를 흘려서 마그네틱필드를 다 가지고 가면 이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이 안에는 로컬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마그네틱 필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E라고 하냐? L로 쓰고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가는 이건 뭐죠? 요 회곡 이렇게 이루어 요거는 이렇게 도는 거에 회곡선에 대해서 적성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스톡스 면적에 대한 여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도 한 바퀴 돌면 물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곡선에 대해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니까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지만 손에는 이렇게 돌아가면 요걸 치면 요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근데 IB가 플럭스가 0이 아니면 베이스는 경로에 의존합니다. 아주 다르죠. 고정 효과가 아주 다르죠. 이렇게 돼서 그럼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그거를 알아놓은 보험이 물론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실험을 좀 확인을 했지만 이론적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소련은 이중수리 실험 여기서 이런 식으로 psi1, psi2, 우리 다이에서 psi1, psi2 절대값의 제곱이 인터페런스를 일으키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이 경로, 이쪽으로 가는 이 경로 사이에 솔레드, 이 안에, 이 경로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없는 거. 그리고 솔레드들로 가고, 이런 데는, 이런 경우는 이 안에 있는 5B가 0인데 이거는 각각 페이스를 쓰면 이거를 묶어내면 그 다음에 이 줄이 IS1을 묶어내면 차이가 나는 거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람자역학과 고전역학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 게 포텐셜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 다만 그걸 미분한 게 그건 뭐 역학적인 에너지도 그런 걸 가졌죠.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 것처럼 전자기
과학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포텐셜을 이분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지, 포텐셜은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해밀턴이 아니라 포텐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텐셜에 의존할 수 있, 휴지가 쓸 수, 물리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양이 그러면 그 포텐셜에 의존하냐? 는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겐밸류나 이런 물리적으로 업적으로 한 거는 다만 그 앞에 붙은 아이겐 펑션하고 웨이브 펑션이 페이스만큼 변하지 아이겐밸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미를 묶었을 때 현재 아이겐밸류는 다만 페이스로 들어오니까 물리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나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로컬라이즈되어 있는 환경을 찾으면 마그네틱 그 우리가 닫힌 한 바퀴 돌아가는 경로가 그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에 붙어있는 오월 페이스, 이 앞에 붙어있는 페이스가 물리적으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0이 아닐 때는 웨이 펑션이 경로에 의존한다. 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터피어런스 패턴의 차이,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 포텐셜이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아니 그럼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정말 안에서는 솔레노이드 안에서는 이상적인 경우, 안에서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고 바깥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인데 그럼 바깥에서도 그러면 벡터 포텐셜이 있을 수 있냐? 그 생각해봐요. 솔레노이드 안에 이쪽을 Z 방향으로 B가 있어. 물론 축에서부터 중심 축에서부터 거리가 A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로를 잡으면 이 경로에 대한 이 경우에는 또 안에 있는 스펙터 시미트이기 때문에 아니 실린드리카 시미트이기 때문에 A라는 게 딴 거 없고 요 파이 방향 앵글 5만큼의 5 방향의 A5만 살아남을 수 있고요. 다른 방향은 조금만 있게 만들 수 있고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접근성에 의해서 원래 똑같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값은 다 똑같으니까 방향도 준다고 하면 A5 이거는 플러스랑 같죠. 플러스랑 같은 거가 그냥 이거 스톱스 되어야 되니까 안에 유일하게 있으면 이 하야 돼. 하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요거 요 안에서 그런 거고 요 안에서 요가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때는 A5가 2분의 1, B5가 되는 겁니다. 안에서는 A가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마그네틱 주죠. 유니폼 마그네틱 주죠. 바깥에서는 이거 하면 2파이 A죠. 파이가 파이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이빨이 좋지 전 플럭스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때는 A5 하나 A제고 2파이 다른 것이 주어져서
비록 바깥에서는 마그네틱필드가 0이지만 벡터포텐셜은 0이야.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필드 이 경우 어떤 경우만 그러냐면 마그네틱필드가 로컬라이즈 돼 있을 때만 그래요. 왜냐면 위치기랑 밑에 시간 벡터포텐셜을 구할 때 여기 뭐가 있느냐 이건 똑같고 플럭스가 여기가 로드펜더스에 있느냐 로컬라이즈가 돼 있으면 여기는 없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A5가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니라는 뜻이다.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니면 지금까지 말한 조금 아까 말한 R과 보험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은 해밀토니아는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을 본다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포톤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입장한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A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지만 우리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그런 데이터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프리퀀스를 나오는 그런 포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다뤄야 하냐 그러려면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